오우, 정말 방금 낚아올린 송어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. 약간 끌리는 느낌 나가지고 들어봤더니 갑자기 있어요. 너무 기뻐요. 소녀 낚시꾼에게 걸려든 송어. 실력 제법이죠? 너무 부러워요. 우리도 질 수 없지 않아요? 은수원, 11살이요? 네. 11살도 접는데 전 27 됐거든요. 난 더 많이 접어야지. 이쪽이 좋나 보다, 터가. 자극 제대로 받은 안주희 아나운서. 이번엔 입질 제대로 온다는 명당체를 잡고 집중해 보는데.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감감무소식인 야속한 송어. 왜요? 잡았어요. 이거 뭐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무조건 잡으실 거예요. 저 옆에 부족하시면. 어디요? 어디요? 저쪽이요. 저쪽 가면 무조건 잡는데요. 가볼까요? 감사합니다. 네.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다. 피약 없는 낚시 포기하고 달려간 곳. 시끌벅적 음악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. 이 한치한 추위를 즐겨라. 이번엔 물속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송어 잡기. 본격 점에 앞서 옷부터 갈아입고 등장. 영하의 날씨도 그녀의 열정 말은 꺾을 수 없다. 근데 정말 괜찮아요? 아까 낚시를 못 잡았으니까 이걸로 마늘을 해야죠. 제가 잡아가지고 여기 담아가지고 올게요. 자신 있어요? 네, 자신 있어요. 꼭 잡아요. 그치? 반드시 송어를 잡고 말겠다는 열의로 가득한 사람들. 각오가 남달라 보이는데요. 몇 마리 잡을 거예요? 저 세 마리요. 다섯 마리. 여섯 마리. 열 마리요. 열 마리. 그거 가지고 못 걸어. 뿌려야죠, 막 이렇게. 잡을 테면 잡아봐. 나 그렇게 쉬운 송어 아니야. 선수 입장! 차가운 물속에서 벌이는 송어와의 한판 승부. 영하의 추위 따위 우리를 막을 순 없다. 그만 손 닿지 마시고. 괜찮아요. 온몸이 얼어버릴 것 같은 찬 공기를 뚫고 선수들 입정. 본격 잡이에 앞서 물 온도부터 체크하는데. 정말 괜찮은 건가요? 마치 여름 해수욕하듯 태연하게 물놀이를 즐기는데요. 물 온도 확인했으니 이제 송어잡이 시작해볼까요? 신호 떨어지기 무섭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.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. 아니, 그렇게들 좋으세요? 두 마리 남았습니다.